할아버지 차 드세요. 이 비서님도요. 감사합니다. 아니 저 인간이 이젠 버젓이 우리 집안까지 쳐들어와? 그럼 말씀들 나누세요.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 꼭꼭 불러주시고요. 괜찮으세요? 네, 괜찮아요. 여기서 뭐해? 뭐해? 아니 가만히 있어봐. 왕 대표라는 여자, 우리 은석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되니. 에이. 바로 대응하셔야 합니다. 시간을 놓쳐 구속영장이라도 떨어지게 되면. 아니, 차라리 잘 된. 이렇게 해서 우리 은석이가 제니를 포기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잘 된. 회장님, 말도 안 됩니다. 지금 이 상황은 제니하고 헤어지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 실장님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과자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. 전과자? 정리하지 말고 나오라고. 죄가 없다면 누명 벗고 나오겠지. 그러니까 나오죠. 은서이가 자초한 일이야. 자네도 애터질 것 없어. 8주 진단서는 말도 안 되는 과장이랍니다. 또한 오 실장님을 먼저 덮친 쪽도 그쪽이었고요. 오은석이 폭행까지 했어? 8주라니. 소매치기 사건은 저도 잘 압니다. 그 엄마가 사람을 사서 자작극을 벌인 게 틀림없습니다. 자작극이든 마장거든 상관없어. 은석이가 영업 방해했고 남의 집 가정사에 돌 던진 건 사실이고 계약도 위반했고. 아무튼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습니다. 이 기회에 진실을 밝히고 그 여자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여잔지 만천하에 알려야 합니다. 당장 변호사 보내서 대응해 주십시오, 회장님. 아니, 그 여자 아니었으면 내가 제니 고소했을 거야. 정작 결혼 성사되고 혼인신고라도 했으면. 아, 상상만 해도 끔찍해. 끝장을 봐야 그 엄마도 멈출 걸세. 나도 제니 정만 뛸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어. 그게 그 엄마 뜻이고 내 뜻이기도 해. 방법이 치가 떨리고 괘씸하지만 기왕 엎질러진 물 냅두게. 회장님,